진짜 그것도 있고 꼴까닥 형님 왔다고요? 아 꼴까닥 형님 오시면 원래 풍선은 인사하는데 뭘 와요? 안 오셨어요. 선배님 좋은 거 하나 배웁니다. 아니 뭐 꼴까닥 형님 클라스가 있지 장난나나. 그럼 꼴까닥 형님 클라스가 있지. 뭐 어디 뭐 없는데 뭐 꼴까닥 형님 씨. 뭐 안 오셨어 안 오셨어. 다 고소하는데 씨. 아 꼴까닥 형님 짭이네. 짭이네 진짜요? 한 개 쏘는데? 이 새끼 사칭하고 있네 진짜. 넌 꼴까닥 형님 클래스를 몰라 하는 얘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고소당하고 싶나 진짜. 최소가 1000단인데 무슨 한 개 가지고 꼴까닥 형님 사칭하려고 그래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 장난하나. 사칭죄가 얼마나 무서운. 꼴까닥 형님은 뭘로 보고 진짜. 진짜 꼴까닥 형님이면 역행 번호 한 명 적어봐요. 이거 우리 조민민님 조민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 꼴까닥님이 한 개, 두 개, 백두산 탈라 그러나? 아 근데 꼴까닥님 백두산도 안 타? 5,050. 아니 그 적당히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너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 출석했어. 이거 손은 안 닦았으니까. 아 K가 형님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고 더 막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니 진짜 제가 사석에서 형님들 대할 때처럼 할게요. 아니 진짜 저를 이제 때려줬어. 한 잔씩 한잔 주세요. 한 잔씩 주세요. 한 잔만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동생 힘이 물어볼 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 술 드릴 때는 제가 예예 예. 더 나중에 취해 삼켜야겠습니다. 뭐지? 내가 진짜 이 감격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장가 갈 때 내가 슬라이드 쇼에 올릴 거야. 잘가는 제가 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형한테 장난치고 하는 거지 평소 사석에서 안 그러니까 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EBS 보세요. 사석에서 그랬으면 저 진짜 가만 안 둬요 진짜. 뭐 나발이고 지랄이고 진짜 뭐 K고 뭐 하는 진짜. 진짜 DJ들 과거 미화시키고 과거에 잘 나갔다 싸움 잘한다 남자들이 뭐.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남자들은 꼭 왕년회가 빠지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난 전혀 그런 거 없어. 나는 지금이 전성기. 자기들이 다 싸움장이야. 도대체 싸움 못한 사람은 누구야. 가운데 누구냐 젠더냐. 제 새로운 남캐입니다. 제 K오빠가 키우는데 방송국에 다 들어갔거든요. K는 저기 뭐야 뭐였지 너? 수술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예, 그 무슨 수술이요? 뭐죠 그게? 정자 묶었어요? 아 정자를 묶고다니 정자 수술? 아 이제 더 이상 트러블을 막으려고? 야 진짜 너 그거 하면 완벽하다. 너 진짜로 아니 안 한 짓 이제 몇 달 됐구만. 거짓말 하지 마 미친놈아. 뒤질래? 진짜예요. 3개월 이상? 엄청 까봐요. 야 그치 엄청은 아니지. 어? 엄영수 선배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셨는데 창문에 어? 틀을 그게 헛소리다. 두 달 넘은 거 같은데? 아 그건 맞다 인정. 왜냐면 너랑 나랑 이거 뭐야 이거 아이디 맞을 때 네가 얘기했었어. 두 달밖에 안 됐어? 존나 부럽다. 난 지금 있으니까 좋겠네. 좋죠. 존나 부럽다. 너... 어제 또 이벤트 해주는데? 이벤트? 야, 두 달 전에 너 여자친구 있었다고? 없었는데요?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두 달 전에 여자친구 있었음 K? 뭐래? 두 달이면 잠깐만. 아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벤트 해준다. 이제 남고를 입학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아... 드라마 찍었구나. 불안해. 근데 아 돌아라고? 왜요? 더 알고 싶어요? 아유 우리 말씀이 더 다 컸구나. 난리나 하는구나. 아 공주는 장난치고 장난. 사귀었다가 아니고 여행 갔다 그러지 않았나?
중재야. 아니다. 근데 채범이 언니 스트로 봤을 때 진짜 몸매고 제가 헉 소리 난 몸매만 여자분 채범이 언니가 처음이거든요? 골반이랑 허리랑 채범이 언니랑 김민영 언니 근데 채범이 언니가 골반 라인 진짜 죽여줘요. 근데 그렇게 이쁜 언니가 나를 어떻게 이겨야 되지? 근데 너무 아니 너도 혹시 그 내가 모미한테 월급 준다 가서 예예예 예예 권디디 뭐다 남패삐디 준비야 디디 아유 말씀이 오랜만이야 엊그저께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차 반파돼가지고 그제 퇴원했습니다 아, 잠깐 내 허리 아파가지고 왜 여러분, 아 여러분들 남장거 아 괜찮아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진짜? 어디 갔었는데요? 골반하고 목하고 형 야, 잠깐만 여기서 형 얘기를 이어가면 형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듣고 있어 어 뭔데 뭐야 같이 정청해보자 뭐야 야 얘기해봐 이 오빠는 형수 다섯 번 얘기해봐 뭐 얘기가 무슨 뭐, 뭔데 아 그 얘기해봐도 뭐 이렇게 얘기 없었잖아 뭔 얘기 없었어 그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 그 여자 아 채범이 언니 어 그래 얘기해봐 몸매가 죽여준다고요 어. 형 몸이 좋다고 끝 그래서 봉준이랑 진짜 사귀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난 처음에 콘텐츠인 줄 알았어 유튜브만 보니까 아니 진짜 둘 다 좋아해 아우 나 깜짝 놀랐어 둘이 사귀는데 진짜로 우리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 그때 이 형이랑 나랑 같이 한 어. 거잖아요 아! 그래 아! 아바타 소개팅 맞아 그래. 형이 아 맞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보미가 당연히 선택을 안 할 줄 알고 안 한다는 컨셉으로 하고 연출을 다 짠 거야. 맞아요. 어, 누가 분들 그 스튜디오 연출이 이 형이에요. 그, 아, 아이고야. 그랬는데, 보미가 문을 열고 나와버리네? 봉진이를 선택했네? 깜짝 놀랐지. 그 원래 아. 2화도 봉진이었어요. 2화가 누구야? 2화. 2화가 누구야? 2화. 아, 2화가? 1화, 2화. 근데 봄이랑 잘 됐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2화. 아, 누구라도 안 될 줄 알고. 아, 형, 소개. 아, 알지? 알지, 잘 알지. 야, 술 한 잔. 넌 왜 그러고 있냐고. 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지금 병자하셨거든요. 네, 2017 최고의 불운의 아이콘, 실패 아이콘, 페피디입니다. 싹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의미가 없다 이제 형 차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차산 났지 뭐 있잖아 알반데 알반데 했어 예, 예쁘시네요 그럴 수 말고 알바분인데 예쁘시네요 아니 나는 조금 낯선 게 아, 물론 뭐 멸시경을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나 중준한 방송 처음 해봐 에이 방송에 나와보는 거 한 적 없어 없어 너... 우리 집에서 방송한 적은 있지. 제가 둘이 같이 한 적은 없어. 얘네 집에서 나 혼자 방송했지. 아니 근데 중규랑 형이랑은 친하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둘이서 근데... 술을 마신 맛이지 방송한 적은 없어. 아, 나볼 건덕지가 없잖아. 그쵸. 뭐 방송할 건덕지 없었지. 건덕지 없었지. 이 형 일본을 저랑 제 팬들이 보냈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내가 보냈잖아. 여기 팬분들도 많긴 많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어 그렇지. 우리 근데 페피디 형 덕분에 제가 준일. 지금 내가 아마 제일 연락 많이 하는 사적으로 연락하는 연예인이 준이엘이지 왜 웃어? 준이엘 어떻게 생일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기분 나쁘네 어? 어? 생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 내 다음 날이어가지고 어제 나 통화했다 바로 끊었는데 나 방금이라서 근데 사적으로 연락을 아무랑도 안 해서 그분이랑 제일 많이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3일에 한 번씩 뭐 카톡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씨발 새끼야 너무 잘하니까 서로 형 술 드려요. 야, 그 되게 신기한 게 준규랑 원래 연락 잘 안 하거든. 근데 그저께 했나 우리? 네, 그저께. 그저께 내가 뜬금없이 준규한테 보고 싶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보내. 그러게. 신기해 버리네. 아바타 소개팅 2화로 나 시켜주면 안 되냐? 그래도. 아니, 네 컨텐츠인데 그래도 되고가 뭐야? 형, 아 나 별로 재미없나? 아니 좋지. 좀 약간 그 아바타 소개팅을 이 찌질한 사람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봉준이가 찌질해? 에이 뭐 솔직히 뭐 비주얼로는 뭐 월등한 편은 아니지. 세상 아니 그럼 나는 비주얼로 월등해? 형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봉준이보다 보면 잘생겼다고? 넌 지금 컨셉이야 뭐야? 실제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비주얼만? 응. 나는 대답하지 않겠어. 지금 잘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잘생겼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들이 인정 인정하네
그 여캠분 언제 오시는데? 아 지금 출발. 아 여캠이 와? 응,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형 지금 다 부르면 와요. 서윤이 뭐 이슬이 뭐 이설이 뭐 소 다 전화하면 와요 제가. 아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그들이 오냐고. 아니 저 안 불렀어요. 그치? 왜 그래? 아니 부부에서 내가 안 어색해 보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지금 근데 머리 자르니까 더 나은데? 이쁜데? 아 잘생겼다. 아 전화 오 말수 이쁘네. 이쁘죠. 저 새끼는 뭐 변하질 않네. 없어서 그러네. 주기 방송 하다 나왔나? 아니요 저 안 했어요. 저 일로 말아 왔어요. 오늘 휴가? 네. 나 아무것도 따라서 생각하고. 중기야. 네. 이런 얘기 형이 좀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요? 좀 이따 네 아이들 키면 안 되냐? 왜요? 아 싫어요. 응? 싫어. 야, 형이 부탁하는데 안 되냐? 이유가 뭔데요? 정당한 네. 이유면 내가 들어드릴게. 아니 이제 네가 또 와줬고 네 팬들도 많이 또 해줬고. 아 흐름 끊겨. 싫어요. 흐름이 끊긴 지 오래됐어 지금. 내가 말랐어 지금. 아니 시청자분들이 또 이거 갈아타는 동안 5분 동안 할 거 없고 뭐 잠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나는 나 때문에 네가 뭐... 그러니까 지금 받을 거 다 받았다고 갈아타자는 거야? 없지 않아 그래. 뒤새끼 형 그럴 거면 가만히 좀 있어요. 불안해요? 다리 좀 가만히 있어. 너 입고 왔어? 아 한 잔 한 잔 너무 숨어. 야 나는 뭐 술밖에 안 들어가 지금. 아 근데 먹어도 돼? 우리 게 저 이번 퇴원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어제도 나 집에서 술 먹방 했어 혼자. 안 될 텐데. 집에서 술 먹방 했는데 술 먹방 했는데 뭐 누구 걸로 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대로 갈게요. 네 그래. 말수 입은 지 얼마 됐지? 한 두 달 정도 된 거지? 어 두 달 정도 된 거 같네. 말수기도 이제 10월부터 저기 그 강남에서 그 와인바 이제 운영해요. 어 진 직접? 이야. 어울리네. 요즘은 주말에 아저씨들 만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아 당연히 만나죠. 지겨워 죽겠어. 아 자식들은 당연한 새끼야. 고객 유치를 미리 하고 있었어? 아 엄청나? 지겹다 지겨워. 못 가나? 말수이가 또 술 조금 알 말수 술 많이 마셔봤지? 많이 마셔봤지. 얘 또 술 좀 많이 올라버리면 거의 사람 새끼 아니잖아. 그렇죠. 야, 나 막판에 말수이랑 술 마실 때, 와 진짜 인중에다 이렇게 꽂을 뻔. 진짜 여기서 그냥 떡 그냥 꽂을 뻔했어. 나 뭐였어? 야, 너 기억 안 나지? 죄송해요. 계속 기억 없는 채로 살아갈래요. 그치. 와, 나는 진짜. 죄송했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말수가. 어, 사람 새끼 아니더라고. 본인도 약간 사람 아니더라고. 말수이 술 마시면서 토하고 막. 어, 아, 나는 그 전에 취해서 잘 몰라. 아니 그 전에 다 잘 마시니까. 아, 그럼 피냐? 응. 아니, 차 갖고 와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별로 술을 먹기 싫어가지고. 너 차 갖고 왔어? 차 없던데? 있어, 앞에 있어. 어, 그래? 반대편 있어. 대리도 안 해준다며? 저번에 대리 한번 까였어요. 그니까. 와, 진짜 나만 되지 원톱이야, 이 새끼가. 야, 나 진짜. 이쁜 여자 없냐? 아빠 여자 좀 소개시켜줘. 야, 너도 진짜 이제 그만해. 뭘요? 적당히 해서 빨리 만나고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내일 모레 서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여자랑 합방만 하고 여기저기 수장만 부리고 그렇게 살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요, 제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와, 형 그분 진짜 이쁘더라. 누구? 승규. 얼마 전에 그 아는 어? 형님에서 오랜만에 어선이 TV에 나온 거 봤는데 진짜 예쁘던데. 그분이 그러니까 소녀시대 초창기 안 보였는데 갈수록 보여. 그러니까요. 또 글래머시고 가슴을 담당하고 있잖아. 아이 형 그렇게 대놓게 가슴이라고. 지가 그랬어 나한테. 아니 그거는 사적으로 얘기한 건데 방송으로. 아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어 그래? 아니 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승규. 어. 아니 오빠 결혼식 날 내가 축가 부를게 그러길래 뭔 개소리야 네가 뭘 노래를 한다고 그랬더니 네가 소녀시대 담당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오빠 내가 가슴을 막고 있잖아 웃장을 깔까 그러더라고. 굉장한 친구야 걔는. 그냥 대놓고 다 말해. 지 스스로도 알아.
그분 입술이 그렇게 매력있더라고. 어, 섹시하다. 근데 살 그리고 그분이 이수만 선생님 조카잖아. 어. 그럼 집안도 살을 진짜 급속도로 찌웠다 급속도로 빼고 그래. 그게 4일 만에 6kg 빼고 나온거래. 급속도로 빼버리더라고. 요즘에도 연락 잘 하고 만나세요? 어. 아, 이 절친이야. 내 방송 중에 전화 연결도 했어. 지금도 전화 한번 받아. 에이 거짓말 하지마요. 아 지금 근데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해? 하지마. 아 지금 전화 뭘 전화를 받아. 아니 근데 지금 잘 시간 같아서. 아이 뭐 됐어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살짝 혹하긴 했거든 지금. 혹하긴 했는데 자기가 뭔가 중재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그 느낌이 있거든. 진짜 전화해보고. 아, 하지마. 아니 전화해보고 하지마 하지마. 잘 수도 있어. 잘 수도 있어. 아니 카톡을 먼저 해 자냐고. 예의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왜냐면 지금 소시 활동 중이고 SM이 있고 법무팀. 아 소시 활동 끝났어요. 아 그래도 법무팀이. 근데 이제 방송 이런 거 말 못하지. 아 전화하지 말라니까. 아 방송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전화 하면 안 되지. 아 담배 피면서 전화하면 안 되지. 화면에 담배 꺼. 그 무슨 상관이야? 몇 살이 되지 않아? 자네 자네 자는 거 자는 거. 자는 거. 너 절친 중이한테 전화해봐. 아, 잘 지내더만. 어. 절친이에요. 어, 아주 잘 지내던데. 아, 나 진짜 이쁘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연예인 전이 안 하는 거야. 초조하는데? 나 친한 연예인 있어 나도. 누구 있어? 최우람이라고. 그럼 뭐 MBC. 저 박수기라고 있어요. 맨날 아? 뜨는 기사야 저는. 맨날 평가하는 거죠. 연예인이야 뭐야? 준균이 연애 안 하노? 뭐 할 때 되면 하겠죠.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 나이다. 니나. 니나 너. 그래도 까루 형이나 뭐 고루 형 보면 아 고루 형은 했지. 아 근데 나는 형도 나는 방송에서 준기 보니까 좀 어색하다. 아, 뭐 방송에서 형이랑 같이 방송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어색하다. 왜냐면 얘가 되게 까뜻하잖아. 사석에서는 되게 까뜻한데 얘도 그래서 지금 조금 뭔가 좀 어색한 게 내가 느껴. 나 와갖고 이 새끼가 좀 어색한 걸 느끼는 게 말을 잘 못 던지네. 그래 어색하니까요. 가세요. 알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탔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아 맞다 차가 반파되셔서 그러면 벤츠를 싹 착살 났지. 원래대로 하면 중고로 팔라 그랬잖아. 팔면 얼마 시세가 얼마 나왔어? 팔면은 원래 시세라면 4천. 근데 지금 이제 반파 됐잖아. 지금 감가상각 된 거 하면은 한 1,000만 원 거기까지. 요즘에는 그 뭐야 수리 안 하고 그대로 팔던데. 수리 안 하고 팔 정도도 아니야. 옆에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날라갔어. 차 옆에가.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기한 건데 또 살았어? 아 조수석을 날라갔어? 아니 아니 운전석 까비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아 그게 반대편에 있으면 운전석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더라고. 아 진짜. 근데 상대방 차는 더 신기한 게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 뭔데? 액티언. 오 차가 어찌나 튼튼한지 범범한 그냥 내려앉고 아무렇지 않아. 쌍용 액티언? 어 형 자리 교체 좀 합시다. 왜냐면은 뭔가 말년이가 조금 아니, 까비 아까워 죄송합니다. 아니 까비 아깝소가 이제 장난치고 죽지 않아서 아깝다는 게 아니고 차가 그런 사고가 난 게 아깝다는 거지. 안 났으면은 강가 상가 뭐 뭐지. 아 니가 되게 웃기냐 오늘. 왜요 왜요. 아 난 준규가 지금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아 얘 뭐 방송에선 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가 진짜로 사석에서는 내가 아는 모든 BJ 통틀어서 진짜로 제일 까뜻하네. 진짜로 너무 까뜻하고 말수도 별로 없거든 사석에서. 야 근데 방송 들어오니까 또 느낌 좀 다르긴 하네. 준규가 써. 진짜 화났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자나 불러요. 아니 뭘 여자나 불러요. 여자를 한 나로 표현을 하는구나 너. 여자나. 아 여자나 부르라고? 왜냐면 이계형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면 끝이지. 우리 행복하지. 저 형이 뭐 불러봤자 천소아 누나 아니에요? 어? 천소아 누나? 잠깐만. 천소아? 아니 뭐 친하게 너랑 앨범 낸 거. 네 맞아. 아 근데 어차피 내 주위에 뻔히 다 니네끼리 아는 애들 아니야? 소아 뭐 도아 그쵸. 소아 도아
뭐 GOR이 의미 없는 애들. 아니 뭐 의미 같다고 술 먹고 하다. 그렇긴 한데. 오늘 우리 의미 한번 가질까? 너 누구 있노? 잠깐만 그러면은. 너 근데 너 진짜 누구 불렀어? 네. 아 누구 불렀어? 저 세나 불렀어요. 그 세나? 내가 아는 그 세나? 형이 아는 세나가 누군 어떤 세나? 병원에 나랑 같이 입원했었어. 아 걔도 입원했다 퇴원했어. 왜요? 걔는 나 전전날 느낌 서고 나서 형 옆자리에 타 있던 건 아니고? 아니고 다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고 세나 불렀고 나는 기본적으로 몸무게 나만큼 나가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안 해. 근데 내가 솔직히 에티켓이가 있어서 두 명을 못 불러. 그러니까 솔직히 형도 한번 세나? 세나? 아 세나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 세나랑 원체 나랑 친해서 원체 친하니까 나랑 뭐 다 친. 아니 병원에도 2주 동안 같이 있었잖아. 심해. 뭐 원체 친한데 무슨 뭐 병원 2주 있었다고 친하면은 뭐 그래? 너 뭐 보는데? 야 세나 지금 방송 중이라는데? 방송 아닌데? 아 방송 중 아니야? 어? 방송 중이라고? 신임 역캠 세나 지코 새끼 이거? 어 맞아. 아 이 새끼 뭐 맞아요? 이분? 그러네. 오라고 한 적 언젠데 아직까지. 가까우니까 금방 올려나 보다. 걔 지금 멀어. 강남 아니야. 강남 살잖아요. 아니야. 아, 그래요? 어 나 집 알아. 아, 잘 몰랐구나. 그럼 제가 쏜님 한번 부를까요? 준바지야. 나 쏜님 한 번도. 너는? 언니 나 준바지랑 안 되나? 야. 야. 응? 너는 쏜님 본 적 있어? 최군이 왜 아군이라고 했다고? 쏜치는 거. 못 불러 솔직히. 나는 약간 좀 그래서 나 가야겠다. 아 이제 오신다잖아요. 어디 사는데? 몰라요 저. 나 어디 사는지 아는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20분, 20, 30분 잡아야 돼. 그럼 우리끼리 재밌게 놀지. 우리가 뭐 여자 없어서 재미없나 지금? 아니 형이 기대감을 존나 주고 그래 그거 같이 해놓고 지금 뭐 출발다던 거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너 이 새끼야 준규야 넘친다. 넘친다고요? 어. 그럼 뚜껑 닫아요. 아 맞나? 어딨지? 야 지훈아 뚜껑 갖고 와. 넘칠 때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가지고. 저는 오늘 한 잔 먹고 좀 취하고 싶습니다. 야, 요즘에 술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아, 내가 그래. 저는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준비 찾다 먹 술 못 마시는구나. 아니 술 별로 먹기 싫어가지고. 희석해서 먹을래. 또 세나님 오는데 취하면 안 돼. 나는 세야 먹고 싶은데. 이게 아까 기윤이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던데. 야 이 새끼는 진짜 요즘에 너무해 진짜. 왜? 연락하면 무슨 뭐 아니 무슨 뭐 봉화도 아니고 파발도 아니고 다음날 2시야 14시간 뒤에 답장. 이 새끼는 3일 뒤에 답장아. 심지어는 예전에 멋있으면 설날 문자를 보냈는데 추석에 답장이었어. 진짜로 거짓말하고 준규한테 카톡 보내기 전에 퀵서비스로 메모로 그게 빨리야. 아 진짜로 서울 거리면 40분 안에 가요. 아, 진짜 사람 새끼 아니야.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이 새끼보다 빨라. 진짜로 아니면 생방할 때 풍선 쏘고 거의 다 매체에서 쓰세요. 아 그게 빠르지. 그게 빠르지. 어 이 친구는 어? 그래 와 얘기해. 여자 없어서 재미없다면서요. 내가?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 있는데. 아니 너를 여자로 생각해도 네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냐? 왜요? 충분히 이상한데. 그럼 우리 휴지 뜯기 게임 한번 해. 그래 하죠. 아 예. 아 예. 아 저 새끼 진짜 싫어. 아 싫어 이 새끼 진짜 싫어. 아 나 저 새끼 나도 저 새끼랑 휴지 뜯기 싫어. 속사람이 말이야. 야 형이 감히 제안 하나 해도 되냐? 아, 휴지 뜯기 할 거야? 아뭐 상관없어. 그러면은 너로 와. 형이랑 자리 바꿔. 왜요? 어 그게 더 재밌지. 진짜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뜯는다고 무슨 이득을 봐. 그래 지금 서로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오른쪽이 지훈이고 내 옆에 닌데. 아 그 지훈이가 일로 오고 내가 쫄러 가면 도진 개친 아니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냐? 그러고 집에 가야 돼 형. 세나 보고 갈게. 아 이번 주 저 토요일 생일입니다. 아 알지. 아 네. 난 주니어 파티 가야 되니까.
정리해서 일요일에 생일이에요. 일요일에 생일이면 거의 토요일 날 하지. 그때 생일 뭐 같이 한다는. 어, 그러니까. 그런... 같이 해. 이게 또 애매한 게 주니엘이 8월에 이 형 덕분에 내 방송 나왔는데 다음 방송 나온다고 공약을 세운 게 뭐냐면 9월 안에 안 나오면 최군이랑 사귄 날이었어. 근데 쫑났어. 근데 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닌데 모르겠어. 아, 주니엘이 입장도 물어봤어? 자꾸 아,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우선 내가 먼저 좀 난감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 유행어 알아요? 알아. 내 주알이야. 주제를 좀 알아야지. 아 근데 뭐 주니엘하고 나하고 뭐 내가 뭐가 보잖아 주니엘이랑. 다. 뭐가? 내가 뭐? 외모. 외모는 뭐? 형이 줄리엘보다 나은 거는 줄리엘보다 나은 거는 몸무게밖에 없어요. 주니엘이 남자예요? 여자. 여자. 가수. 아니 뭐 주니엘 뭐 그러네. 하긴. 아니 근데 뭐 그렇지. 근데 약간 하이에나처럼 잘 파고들더라고. 파고 잘하더라고. 아, 나 그때도 보고 너무 재밌게 봤어. 아 내가? 너 그래 고맙다. 얘는 내 방송은. 야 우리 게임 한번 하자. 말수가 그래 아까 네가 말했던 20대들의 게임 우리 아재들한테 설명 좀 해줘봐. 그래 엄청 재밌어. 야 너 진짜 야 방금 멘트는 너무했다. 야 엄청 재밌어 너무했잖아. 어이 흥미죠. 해봐. 아무 말 대잔치 게임이에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건데 서로 절대 이야기가 맞으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너는 뭐 지금 뭐 먹고 싶어. 근데 뭐 말수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으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그치. 대답을 계속 질문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일단 이렇게 둘이 해봐요. 그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야, 나 준기랑 어색해. 아, 해봐. 준기랑 어색해. 나도 준기랑 어색해. 그래, 나 한번 해봐요. 그래, 나 방송 끄고 할게. 방송 끄고 하면 잘할 수 있어. 이 형이 교통사고 나서 뇌를 다쳤나? 감이 왜 이렇게 없지? 빨리 안 해요. 렛츠고! 부끄럽나 봐. 준기야, 네가 먼저 해. 내가 대답할게. 그래, 오빠가 질문해요. 나 잘할 수 있어. 야, 한번 나 콜라가 저 사이도 정말. 형, 식사하셨어요? 담배. 했네, 맞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식사했어요. 담배. 연관성 있는 거예요. 담배는? 응. 담배 왜 연관성 있어요? 아 왜? 있는 거예요. 기호식품이니까. 사람아. 무조건 아예 그냥 그 뭐 식사했어 그럼 나 졸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알았어. 아니 식사를 하고 졸릴 수도 있잖아. 연관이 되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BJ들끼리 하면 안 돼. 해봐요. 둘이. 식사하셨어요? 나 지금 되게 졸려. 형 BJ세요? 나는 밥이 먹고 싶어. 형 방송 하고 싶어요? 나는 여자가 좋아. 형 돈 어떻게 벌어요? 술 먹자. 이런 거지. 이런 거잖아. 요꽁 빨리 가지. 요꽁 좀만 더 다르게 하면 더 좋아. 요꽁 준기 어제도 누구랑 있었어? 자, 배터리 갈게요. 3, 2, 1. 형이 누구랑 친해? 우리가 모르는 만한 사람. 세나랑 친하고 요즘. 세나 자주 오고. 아, 그래요? 세나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저 원마우스. 모르지. 엄마도 보고. 누구 있지 또? 나 뻔하죠. 렉스랑 맨날 같이 했구나. 세나가 그 치코 새끼 나왔던 나이 87 인도? 아니야. 세나랑 걔 9... 3? 93? 93인가 그래요. 나 어려.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 체크 좀 하자. 마이크. 95 올해 95. 95? 나 동갑이에요? 아, 팔찌 뭐 몸인가?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 동갑이 성장력도 해야지. 와. 아, 근데 말쓰기는 솔직히 이쁘고 너무 귀엽잖아. 근데 왜 주위에 모든 남자들이 얘 보면은 여자 취급을 안 하지? 내 남친구가 있잖아. 아니 있어도. 아니 친구랑 맨날 막. 고등학생 때부터 봐가지고. 내려라. 걔랑 또 지랄해. 내려라고. 자. 내려라고. 끈적거려요. 나는 아무도 술 계속 안 따가지고. 넌 무슨 작품이에요? 미친다. 준호형 화이팅. 자, 야 준규야, 준호형 재밌게 같이 해보자. 근데 제주도 방송 같은 거 준규랑 가면 좋을 텐데. 내가 남자, 준규 남자에서 2대2로 3박 4일 가고 이틀, 이게 이틀 이틀이잖아. 3박 4일이면 아이디를 나눠서 두 개 두 개 시키고. 아 그러니까 형 남자 한 명, 나 남자 한 명. 근데 너는 애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한 커플은 여기, 한 커플은 동쪽, 여기. 동쪽 서쪽. 한 번에 여기서 만나긴 하는데 중간에 만났다가 서로 커플 현지 되면은 서로 탕치기해서 만나 나간 거지.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제주도 공항 타기 전에 같이 최종 선택. 어, 같이 서울 올라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서로 이틀 동안 지내보는 거 한 남자랑 또 한 여자도 한 남자. 아니 그러려면 남자가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커플이 좀 많아야 돼. 두 커플라면은 스릴이 좀 떨어지지. 한 세네 커플 돼야지. 그래야지 이게 좀 생기지. 그럼 봉준이랑 엄상년이랑 기뉴 더블로. 뭐 이노 뭐 세야 안 돼요. 나 남단 때 너무 많이 당해서 기승전 세야였어. 다 세야. 아, 나는 안 돼. 나는 준규랑 그때 그거 해보고 아바타 소개팅 해보고. 아 나는 솔직히 준규 다시 왔어. 솔직히 잘하더만. 잘해. 잘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그거 말고 참 잘해. 아니 병신이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인데 그 전날 마트에서 25만원치를 사온 거야. 우리랑 달라. 어 완전 병신이더라고. 막 누가요? 우리랑 접시 한 번 쓸 건데 막 뭐 금장도 있는 거 막 이런 거 사오더라고. 우리랑 달라. 그 다이소 갖고 그날 45,000원치 샀더니 뭐 그만큼 샀어. 어 그것 말고는 참 잘해. 진짜 레스토랑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옆에 보호자가 필요해. 그거 어디 있냐 그거. 그거 조용 거기 아 기부했어? 아 사무실에 있지. 사무실에 있죠. 어 2회 한다 그러고 놓고 갔는데 지금 기억 없어졌지? 어디가? 물 빼라. 아, 그게 케이한테는 다이소라고? 아, 뭐 저한테 거기가 다이소예요. 말씨가 머리 생각보다 이뻐졌다. 살 빠졌어 그런 거. 아, 살 빠져서 그런가? 아, 심심하면 이거 좀 계좌이체 좀 해줘요. 관리금이야? 아니, 과태료인데. 아, 담배 피다 걸린 거? 장안을 뭐야? 이거 다 보죠. 강남역에서 담배 피다 걸렸대. 그래서 5만원 나왔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담배 무단 투기. 대단한 새끼야, 저 새끼는 진짜. 아니, 아.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역갑대, 왜? 고3 때 걸렸을 때 3만원이 돼. 나이 먹으니까 5만원이 야 미친년아. 아 엄청나네. 아, 아, 굉장한 친구야. 너들 쉬는 날이니? 네. 어 내일 쉬고. 아 예분이 언제 가? 31일날 31일날 예분이 흉가 방송. 흉가 방송. 너는 살이 더 찌냐? 근데 흉가 방송하기 좀 늦은 것 같은데. 여름 다니다는데. 아, 뭐 근데 내가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번 년도 진짜 흉가 방송 별로 없었다. 그치. 어, 이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이번 년도가 제일 흉가 방송 없었던 것 같아. 이도 안 갔지. 하, 씨.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 좀 짜면 뭔가 나오긴 할 텐데. 어려워. 나도 니 나름대로 형 나 요즘에 되게 콘텐츠 하잖아. 내일도 하고, 목요일, 목금도 다 하는데. 모르겠다. 어렵다. 약간 어려워. 내가 막 쫄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야외 인터뷰도 좀 두렵기도 하고. 맞아. 하고 있으니까 잘하겠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준규가 컨텐츠를 조금 스톱하는 게 좀 아쉽긴 해. 이 새끼 컨텐츠가 되게 좋긴 했는데
아 그거? 아 그것도 그렇고 아 잘하더라고 얘가 생각보다 중규어 콘텐츠 아 저기 저 아바타? 어 생각보다 되게 잘해 아, 진짜로 되게 잘해 난 깜짝 놀랐어 중규는 마인드가 좋잖아 어, 이럴 때 되게 잘해 어. 빚이 뭐요? 빚이 안 하고 뭐지? 폰 가서 아버지 사업하면 되지 우리는 막 좆됐다 씨발 이거 한 달 정지 아니야? 어왜 씨발 된다면 되래 얘는 야 중규야 너 그렇게 방송 어디가냐 너 큰일 나 아, 뭐예요 형 그냥 뭘 한 달 동안 홍콩 갔다 오면 영어랑 홍콩 갔다 오려고요 알았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재밌어 그래서 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무대책으로 하니까 이게 돌발도 많이 힙합이지, 일어나고 힙합이지 힙합 야 원래 우리는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거 하면은 조금 짜잖아 진짜... 얘가 선택할지 안 할지 아, 안 짰어? 아예 안 짰다니까 그 야, 상상이 왜냐면 되면... 그게 봐봐 일반 비즈였으면 와 내가 쓴 돈이 님이 이거 얼마요? 말하면서 막 짜버릴 텐데 얘는 뭐 씨 안 되면 봉준이랑 저녁에 술 먹지 뭐 그러니까 그때 원래 그래서 문 말고 웃긴 거야. 앙팡이 나오기로 했었던 거였어 맞지? 맞지? 양팡 양팡이 문 열고 양팡이 딱 앙팡은 우유 아니야? 파스텔 양팡이 문 열고 나는데 최범이가 나와버린 거야 아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 대박이네. 양팡이 그때 우리 집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됐어 저 지훈아 꺼버려라 리모컨을 아쉽게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취소도 너 리모컨을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어떠셨나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잘해 좀 안 꺼져? 저 벨 놀라갖고 연장 좀 해달라고 저희 업소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근데 세나님 제가 그 방송 봤을 때 좀 약간 김태경님이랑 발달한 그런 거 있었는데 에이 연장님 그치 그거 연장이 하지 마세요 오셔도 되나? 야 그런 거 없어 안녕하세요 캠이 있으면 돼 그것도 웃긴 거 같아 뭐 나랑 합방했고 얘랑 합방했다고 해서 딴 사람이랑 합방하면 뭐 뭐네 아, 나 이거 물어보고 싶다. K한테 이거 중기한테 물어보고 싶다. 나 음악 방송 하잖아. 중기 모를 거야. 너 모르지? 내 음악 방송을 스타트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 너 봤냐? 보지 못했지?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카메라도 막 되게 여러 개 쓰고 막 이러면서 반응 되게 좋았거든? 음악 방송 게스트가 없어요. 누구 해야 되냐? 도화 말고 도화는 이미 접했어 그거 없어 생각보다 노래할 수 있는 여자를 이제 없더라고 헨 비상상황 발생 시 헨이 노래 잘하고 누구 있어요? 황인호? 아니 차라리 역으로 해서 봉준이 랩 잘하잖아 한번 저 릴렉스도 있으니까 봉준이랑 랩 그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좀 노래 듣고 싶은데 아 주영스트가 저희 첫 게스트였어요 그래 가이님도 있고 누구? 가이? 가이 제트 얘도 노래 잘하고 그 뭐지 너? 노래 내 멜론에 있는 거? 소화랑 본 거? 48만 7200 이거 뭐지 이거? 멜론 차트에 있던데 제목도 기억 안 난다 그 스크롤 내리다가 3년 걸릴 뻔했다 이름이 뭐냐? 몰라요? 제목 뭐죠? 길에 서서 뭐지? 길에 서서? 길에 서서? 길에 서서 난말이야 아 리즐 이사님도 노래 잘해요? 리즐 이사님이 노래 잘한대 그분 진짜 이뻐 미스 춘향 출신이래 아 요즘에 여캠들이 또 자기한테 이득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야 니네는 게스트가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 나는 이렇게 아는 애들 연락을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다 아파 내가 여섯 명한테 연락했는데 다섯 명이 아파 내 말은 못하겠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 진짜 다섯 명이 아팠고 한 명은 휴가 갔었어 그 휴가 간 건 한홍이님 휴가 갔었고 나머지 다섯 명은 다 아팠어 진짜 갑자기 아픈데 아프대 했는데 방송을 계속하지 계속 방송하고 아프고 심지어 그 아프다고 한 애는 다음날 남도포차에서 나랑 만났어 근데 난 술 마셨어 그리고 다음날 숙취로 또 아프대 기적적이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게 쉽지는 않구나 안 나오지 근데 이해해 왜냐면 이해해 너도 이해하지 이해하지 뭐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 뭐 전화에 K라도 뭐 합방하자 그랬는데 뭐 아 열애팬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안 했다가 그다음에 며칠 뒤에 누구 방송 나오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는 다 많아 나는 아 얘 그렇군요 하잖아 얘는 전
한 18년을 그게 야 준기야 왜 그러냐 18년이네 왜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이씨 막 열을 놔봐 열을 얘기해보면 한방 거절렀잖아 씨발 어떻게 죽이죠 형 얘를 야 왜 죽여 냅둬 얘는 이제 있어 딱 그 자존감이 있어 죽이는 건 아니고 받았던 건 좀 오버한 거예요 웃기려고 받았던 건 꼭 돌려드리려고 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사양하는 것도 있잖아 정중히 사양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거절이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면 막 어? 이거 딱 이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지 아니 진짜로 한번 여성 BJ분들 K랑 합방 거부하시려면 친필로 편지 쓰세요 존경하는 박중근님 두구 잘잘 아 두구 잘잘 스토리 다 해갖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로 모시고 싶은 기자가 있어 누군데? 이지수님 이지수가 누구지? 이지수라고 내가 뭐 실수한 적 있어 어? 아니 내가 컨텐츠 중에 학고 얘기라고 있어 학고 얘기 어, 그러니까 네, 들어봤어 딱 우리 딱 20명 되는 사람들이 딴방 가 그다음 10명 정도가 팬가입인데 그렇게 좋아해 한국방에서 10명이 팬가입하면 그렇게 좋아해 우리끼리 막 놀아 근데 어느 날 딱 서칭하다가 이지수님이라고 스물 몇 명 보는 거야 갔지 딱 이렇게 팬가입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놨는데 그 방에서 만 개, 2만 개, 아, 3만 개 털에 나오지 만 개 단위로 터져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더니 털에 나오지 거기서 딱 어? 저희 방은 학고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전체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 10위 안에 드시는 분이던데 아 진짜? 오 그래갖고 내가 너무 죄송 근데 우리 방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야 그래갖고 막 방송에서 뭘 했거든 그런데 이지수님이 딱 오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구구절절 얘기하고 막 쪽지 보내고 막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분 한번 게스트 한번 섭외하고 싶은데 또 연이 없어서 우리 패피디 형이 BJ로 야 준기야 예 보이는 라디오 토크, 남캠, 잘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냐?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다면 네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뭐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남캠들에게도 우리 페피디 형에게도 얘기 좀 해줘 열풍선도 잘 벌고 잘 나가려면 솔직하게 매력 소통 그리고 너는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새끼가 맨날 휘방하잖아 그래놓고 뭐 안되면은 막 으아 늦게 일어났다 날 죽여줘요 이 새끼 집에서 방송하는데 방송을 켜야 돼 근데 10시 반에 잠든 거야 11시에 켜야 되는데 그래서 깨웠어 중계 방송해지 그랬더니 누운 상태에서 공지사항 오늘 휴방할게요 야 이 새끼 대단한 새끼다 진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방 와갖고 K팬 70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반복되면 뭐 쓰는 줄 알아? 가족사진 어, 야 대단하더라고 꼬맹이 가만히 있는 조카나 꼬맹이 사진이라는 유신이 사진 쓰면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야 심지어는 공지사항 얼마나 있어요 눈 감고 쓰는 거야 거의 자면서 이러고 쓰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 새끼 진짜 잘하더라고 알았어 소통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세 번째요? 세 번째 팬을 잘 만나야지. 아, 이거 중요해. 아, 인정. 아, 이거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K는 아, 이거 인정.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진짜 수많은 열혈 있지만 K는 진짜 그건 인정. 인정. 씨발, 네가 더 웃긴 거는 내 방송 열혈 얘가 6등인가 그래. 얘가 6등? 투유님이 8등인가 9등인가 뭐 그러고 형 방송에? 어. 형 추유님은 K랑 그냥 얼굴 비춰도 열혈 달아줘 진짜로 내가 K집 집사람을 왜 들어가려는지 알아? K님 회장 달아달라고 아니 투유님 야 봉준이 방 열혈이지 투유님이 뭐 봉준이 방 열혈이고 기훈이 방 회장이고 회장이야? 얘랑 엮이면 이거야 장난 아니야 영호방 좀 있으면 열흘이고 야 장난 아니지 네 방송에도 부캐로도 가입돼 있지 않아? 부캐 있어 그치 만약에 추현님이 철구 한테 안 쏘고 그러니까 아예 철구뿐만 아니라 영호 뭐 모든 애 안 쏘고 얘한테만 쐈지? 얘 지금 우라칸 탈 것 같아? 야 얘가 지금 우라칸 탈 것 같아? 너 지금 K가 우라칸 밖에 못 탈 것 같아? 아니 나도 말 지금 난 진짜로 투현님이
돌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한 5분만 내방송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옆방에 지인이 있어요. 지인 진짜로 딱 5분만 내방송 와갖고 그냥 안녕하세요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난 하나만 묻자. 술 한잔 했으니까. 너 넌 하나도 안 먹었지? 네. 그럼 네가 원래 맹전시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네, 말씀하세요. 너한테 투유 누나는 어떤 존재냐? 네가 왜요? 아, 투유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거 라인 넘네. 앉아, 앉아, 앉아. 예, 앉아. 아니, 이 말 나오자마자 투유님이 바로 또 안녕하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투유나는 뭐, 투유나 덕에, 아, 투유나 존나 고마운 사람이죠. 투유나 덕에 제가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있고, 맞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방송에서 이렇게 별풍선 많이 터지는 게, 항상 많이 터지는 게, 투유나가 잡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분위기를. 맞아,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 방송, 아, 예를 들어서 뭐 BG 누가 있는데, 이 방송은 뭐 시청자가 만 명이 와도 별풍선이 잘 안 터지는 방송이죠. 맞아, 맞아. 그럼 그런 분위기인 거야. 얘한테 별풍선은 분위기가 안 잡혀있는 건데, 맞아, 맞아. 제 방송에는 뭐 투유나가 3년 동안 그 분위기를 잡아. 가만 보면 보통 열혈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풍력을 과시하긴 하는데, 이 누나는 딱 약간 흐름을 보고 전체적으로 더 맞아, 많이 맞아. 벌게 내가 쏘는 거 이상으로. 맞아. 그러면 너에게 은혜지랑? 뭐 똑같이 열혈팬이고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 나는 K방 친구들한테 놀랐던 게, 나 그 우리 그 아바타 소개팅 했을 때 아바타 소개팅 끝나고 나서 내 방송 와갖고 사람들이 많이 캐주는 거야. 근데 그때 사실 K가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왔는데 딱 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쏘고 딱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히 이게 좀 팬덤이 잘 되겠구나.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우리 쿤 패밀리들이 그런 것도 최고지. 그래요, 저 한잔 하겠습니다. 네. 아휴. 야, 근데 나 신발 줘. 아, 신발 집에 있어요. 뭔지 알지? 네? 어, 뭔지 알죠? 그 내 신발, 준규가 그 그러고 보니까 아니 지금 난 준규 신발 저거 존나 이뻐 리보. 아니 비싼 거 이거 말고 딴 거 있어요. 비싼 거야. 아 이거 말고 얘랑 나랑 커플 신발 하나 하는 게 있거든. 아 저 37입니다 네. 한잔 하시죠.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간질 아니에요. 다른 방송에서 뭐 그 방송 재미없어서 안 간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욕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치 나는 나도 좀 시키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나도 그 상황이면 나도 멀어요. 나도 내 동생들한테 뭐라면 나도 승질 나거든. 그건 마찬가지지. 준규 형 한 잔만 주라. 아 예. 야 그래도 고맙다. 오늘 좀 솔직히 한 잔 하고 싶었는데 네가 이렇게 갑자기 와주니까. 야 너 생일 때 진짜 너 생일 선물도 하고 준규 형도 아 어, 진짜 내가 이제 해주면 너한테 해줘야지 진짜. 그럼 뭐 해주실 거예요? 야 형 이미 템포 주문했어.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 템포? 아니 템포라고. 아니 템포라고 그러니까. 그 템포 말고요. 아, 그래, 아, 템포. 아니 좀 생리대 뭐 얘기가 많으니까. 아 얘한테 템포를 왜 해줘. 아니 혹시 아무 안정적인 거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안정적인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런 줄 알았지. 템포라고 그 매트리스. 아 매트리스인데. 삶의 무게까지 낮춰주는 그거? 뭐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 그 저거 아니야 저거. 야 근데 그나저나 너 엊그저께 그 갈비찜 먹방인가 할 때 그 맨날 니네 집에 있는 안산 머시기 동생 있지? 네 정호. 걔랑 나랑 알아? 누구? 정호? 누구 형이랑 아냐고요? 아니 형 알아요? 그 너네 집에 맨날 있는 애 있잖아 정호? 네 정호. 야 정의를 해봐 걔는 뭐냐? 걔 그냥 아는 동생이죠. 친한 동생이죠. 그래? 오! 맞았어요? 어? 네. 나 지금 약간 상황 한번 칠라 그랬는데 바로 오자마자 던져버리네. 일로 와. 아니 잘했어 말했어. 너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수기 찾아와라. 그래. 제일 잘 쳤어요? 응. 엄청 쳤어. 야 너 그럼 살 빠졌다 진짜. 저 7kg 빠져 찌르는. 오빠 좀 쪄야 돼요. 그래 난 좀 빠지긴 했어요. 빵빵이라도 맞아봐요. 아 안 돼. 야 너 맞아 얼마 전에 너 준규가 소개시켜줬고 그거 맞았잖아. 나 40만원짜리 맞아서 얼굴 홀쭉해졌잖아. 지금 맞아서 이런 거야? 윤곽주사 봐봐라. 준규한테 맞은 줄 알았네. 역시 강남은 아이디 성형외과. 두드림. 두드림 아, 뭐지? 아이디한테 10원도 안 받아. 말씀 이렇게. 아 여러분들 채팅창 그만 싸우시고 여러분들 왜, 따라오세요. 왜 싸웠어요? 아니 너 왜 안 불러오냐고. 너 그래. 아직 관심도 없냐고 자꾸 막. 아버지야 꼬면 와 이리로. 골든 블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샀어요. 와 근데 나 오늘 그래 조금 쉽게 올라오니까 말하는데 나 오늘 강남역 지하상가 왔는데 진짜로
시청자분들은 약간 눈치채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 왜? 와, 사람 많은 데 가니까 진짜 공항?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입으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와,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확 오더라고 진짜. 진짜 진짜 와. 내가 어제 그랬잖아 너 탐방 왔을 때. 내 탐방이요? 내가 어제 내 방송 왔을 때. 형 이제 나,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내가 로이조가 말할 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로이조 머리 수술했을 때 얘 몸 안 좋았는데 나한테 그러더니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러길래 너 뭐하냐 그랬더니 말이 여기서 맴돈데 안 나온대. 근데 내가 어제 그러더라고. 교통사고 나서 딱 태어났는데 2주 만에 방송하지 나 전에 했던 거 다 무너졌지 멘탈 완전 붕이니까 말이 안 나오고 여기서 맴도는 거야. 그거 술 마시러 온 거예요? 어? 그거 술 마시면 다 나. 사람들 진짜. 야 준규야, 네. 내가 엊그저께 이상형을 특검했는데 우승자가 사탕님이었거든? 네. 너 사탕님 실물로 봤잖아. 봤죠? 솔직히 말해 진짜 예뻐요. 전화해볼까요? 역대 누구 번호도 알아? 알죠. 사탕님이라고 요가 방송하시는 분 있거든. 아 그래? 방송하시나 지금?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찾는다. 아니. 내가? 아니 이상형 월드컵에 떠 있어서. 난 이상형 월드컵 1등 딱 뽑은 사람이 신소희였어. 그래갖고 정말 소희 뽑고 나서 다음에 우연찮게 다음 주에 만난 거야. 신형 뒤풀이 방송 때, 집들이 방송 때. 와 정말. 형 이상형 월드컵을 하려면 질자 삭제했어?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해야 돼요. 아니 소희 뽑고 방송 중이야? 아 물론 그러고 소희랑 친해졌습니다. 어? 네. 생방이야? 제 팬분들 사장님한테 멜풍선 한 개만 쏘시고 팬가입 하시고 그 방송 중인데 전화 한 통만 해도 되냐고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이야 존나 시끄러워. 너 존나 개멋있어. 형 쟤 술 다 엎었잖아. 아 왔어! 왔어 세나.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아니 친하다며 세나.